신천지의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.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 31번째 확진 환자가 신천지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신도 간 전파가 우려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무료 급식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소외계층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.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교회협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. 기도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.